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 앞에 아이 호호다육님이 제게 선물처럼 보내준 아이죠. 이 아이 오늘 어떻게 좀 해보려고요. 아이가 지금 현재 아래쪽에 물도 제가 와서 안 주고요. 그래도 애들이 입장이 시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보면 울퉁불퉁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아이들만 좀 속아서 따로 분을 하나 만들어 줘 보려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래 애들은 그대로 뿌리 채로 제가 키워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삐죽삐죽 나온 아이들만 제가 한번 따로 분리를 해 보겠습니다. 또 얘가 엄마를 잘 만났는지 잘못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일단 해보겠습니다. 위에 것만 분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옆으로 제끼면 이렇게 줄기가 보여요. 줄기를 살짝 당겨서 조금 최대한 이렇게 어쩌면 뿌리가 달려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뿌리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완벽하네요. 뿌리 내릴 것도 없어요, 이 아이는. 그리고 또 이 아이 혼자 잘났다고 진짜 얼마나 고개를 쭉 내밀었어요. 이 아이도 뿌리는 살짝은 있어요. 돌아가면서 한번 뽑아 볼게요. 끊어지지가 않게 최대한 살살 하면 목대가 제법 길게 올라와요. 이렇게. 이렇게 다 뿌리가 있어요. 위에 이렇게 튀어나온 아이들만 골라서 하고요. 아래쪽 아이들은 따로 아래에 이렇게 숨어서 올라오지 못한 아이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끼리 잘 그 아이들이 얼굴이 클 수 있도록 위에 삐져나온 아이들만 먼저 볼게요. 밑에 막 이런 작은 아이들 있어요. 보이죠? 이렇게 작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올 수 있도록 위에를 솎아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솎아내는 거예요. 제 생각대로 100% 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이럴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끼어서 못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만 따로. 오.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떨어져도 얘들 죽지는 않잖아요. 선화위복이 돼서 또 자구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얘들이 생명력이 강해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해도 애들이 쉽게 죽거나 그러진 않죠. 입장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지금 입장이 이렇게 막 연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떨어진 자리에서 또 애들이 또 새로운 생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뭐 안달복달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목대가 길게 이렇게 올라
귀여운 아이들도 있고요. 뽑아내기 시작하는 게가 한정이 없어요. 끝이 없죠. 위에 이렇게 큰 아이, 큰 얼굴들도 있고, 작은 얼굴들도 있고, 막 섞여 있어가지고, 이 큰 얼굴 하나를 빼볼게요. 이 얼굴 보세요. 얘는 자라지도 못하고 끼어가지고 하엽이 이렇게 차 있죠. 여기까지만 하고 속에만 작은 아이들이 진짜 못 자라고 있어요. 아이들은 또 일단 한번 심을 거고요. 요 화분에다가 제가 밑에 배수층을 깔고 이렇게 배합토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거기다가 마사토를 밀어 다이솔 심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합식 하듯이 합식이죠. 합식 하듯이 아니죠, 그죠? 중간에 좀 큰 얼굴을 하나 놓고 나머지 돌아가면서 해볼게요. 이렇게 많이 솎았어요. 이렇게. 이게 하엽들은, 하엽 찬 거 좀 보세요. 엄청나죠? 그만고 저기서 오래 지냈다는 거예요. 꼭 우동그릇같이, 큰 우동그릇같이 생겼어요. 깊은 우동 꼬빼기 같은 그릇. 이렇게 해서. 여기 있네요. 밝은 재 쓰던 거 있는데 여기다가 한번 찍어서. 이거는 뿌리가 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중간에다가 한번 중심을 잡을게요. 중심을 잡고 그 다음 아이들을 옆으로 돌아가면서 얘들은 뿌리가 많이 있죠. 얘들은 보통 이렇게 잡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놓으면 되거든요. 얘들이 또 얼굴이 커지기 때문에 얘들은 지금 줄어드는 아이가 아니고 얼굴이 성장하는 아이들이잖아요. 달궈진 아이들은 얼굴이 줄어들지만 예. 자라는 아이들은 얼굴이 커지죠. 이게 잘라진 아이들은 밝은 재를 살짝이 안 발라줘도 얘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부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쓰는 거지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그죠? 이파리가 햇빛을 많이 못 봐가지고 굉장히 연해요. 이 야채들이 햇빛을 많이 못 보면 부드럽잖아요. 얘들이 연하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짧게 떨어졌어요. 상관없어요. 얘도 입장만, 아랫입장만. 두 개 정도, 두세 개 떼주고, 그냥 꽂아줄게요. 얘들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이 있답니다. 따글따글하게 붙어가지고 사느라고 고생했죠. 이렇게 집어요. 이렇게 집고, 속. 핀셋 끝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목대가 너무 작죠. 얘들은 꽂아서 얘들은 움직이지 않도록. 움직이면 풀이 내리는데 힘들겠죠. 풀이 내리기가. 얘들도 풀이 내려가지고 색감 나면 엄청 예쁜 아이들이에요. 맵이나 금이 엄청 예쁘잖아요. 맵이나 금도 예쁘지만 금 아닌 얘들도 예뻐요. 햇빛에 달구기만 잘 해놓으면 얘들이 엄청 예쁜 아이랍니다. 뿌리 힘이 좀 있는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은 그냥 심어주면. 애들이 입장들이 조금 커지면 다 어우러져서 예쁠 거예요. 마무리로 마사를 조금씩 더 채워 넣어줄게요. 얘들이 얼굴이 조금씩 커지고 이 빈 공간이 없어지면, 그래서 햇빛에 색감이 예뻐지면, 예쁘게 색감이 나면 정말 예쁘죠. 이렇게 꼭 소꿉장난한 것 같죠? 이렇게 꼭 한번 눌러줄게. 꼭. 이렇게 볼록볼록 나온 아이들 맵이나 2022년 3월에 이렇게 했다고, 호호다육에서 온 아이라고 호호라고 써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아야지만 뿌리 흔들림 없이 뿌리 잘 내려주겠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위에 아이들 좀 떼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괜찮지요? 이쁘지요? 예,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